미 남부 지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텍사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화씨 120도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 유해 동물인 대왕 달팽이가 등장해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기생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퇴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 중학생들의 수학과 언어 실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의 경우 3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성애를 수용한 일부 교단과 이를 반대하는 교단 소속 교회 사이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단 탈퇴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이 16달러 78센트로 인상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서꾼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하원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연준의 목표인 2%를 달성하기까지는 멀었다는 겁니다.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파월 의장은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두 차례 추가 인상이 꽤 좋은 예측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의 신용대출 여건이 빠듯해지면서 경제가 맞바람을 맞고 있다면서 긴축 정책 초기에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완화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storing price stability again is essential to set the stage for achieving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over the longer run. 파월 의장은 한 의원이 이달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긴축 행보를 멈춘 것이라고 표현하자 멈춤이란 단어를 쓴 적 없고 오늘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잡으며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파월 의장은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달 통화정책회의에 이어 재차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지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지난 19일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이제 잠수정 안에 하루치 정도의 산소가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구조 요청과 비슷한 소음이 감지돼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실종된 잠수정 수색을 위해 비행기를 띄우고 바다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해군에 이어 민간업체 선박까지 동원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 잠수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소음이 이틀 연속 탐지됐습니다. There is a new development in the past hour. Crews searching for the sub reportedly heard today banging sounds at 30-minute intervals. I can't tell you what the noises are, but what I can tell you is,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we're searching where the noises are, and that's all we can do at this point. 해안경비대는 탑승자들이 선체를 두드린 구조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이틀 연속 수중 소음이 탐지된 지점 주변의 수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녹음된 수중 소음을 전문가에게 전달해 실종 잠수정에서 발생한 소음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잠수정 타이탄에 탑승한 관광객의 말을 인용해 운영사가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면책 서류에는 잠수정 탑승 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에는 이제 하루치 정도의 산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가 파악돼도 9톤에 달하는 잠수정이 스스로 떠오르지 못할 경우 수중 4,000m에서 끌어올리는 건 매우 험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를 비롯해 남부지역에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한 이후 이제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텍사스주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최대 화씨 120도까지 올랐다고 경고했습니다.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기거나 도로가 붕괴되는 등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차에 놔둔 쿠키 반죽이 완전히 구워지는가 하면 아스팔트 도로가 휘어지기까지 합니다. 지난주 토네이도와 폭풍이 불어닥친 텍사스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오클라호마와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시시피에 이르는 3,8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We are now in the summer season of severe weather events. I've been living in Austin for like 20 years now or something. It feels so much hotter than usual. Even in the shade, even with a fan, even with water, it feels kind of like a little icky. 지난주 이후 대부분의 남부 지역은 기온이 세 자릿수 이상으로 치솟았고 오클라호마주는 주민들에게 100도 이상, 텍사스주에서는 120도까지의 체감 온도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안토니오는 지난 19일 화씨 105도를 기록하면서 1918년도에 세운 최고 기온인 103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운 습기가 몰려오고 이미 높은 기온과 습기가 만나면서 체감 온도가 더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만 가구의 정전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I was leaving work actually when the power went out. We had just pulled up and it completely went out. And we've been out without power since then. And it's getting hot. 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각종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열사병과 같은 치명적인 건강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Heat stroke is actually when a person can become unconscious and if they are do not get medical attention immediately, they could unfortunately die. If you're on the lakes, you're on the river, you're hiking, you know, get a lot of hydration. 이처럼 남부 지역 폭염 특보가 지난주부터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더위가 최대 7월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의 아프리카 대왕달팽이가 또다시 발견되면서 일부 카운티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농업소비자서비스국은 어제 브로워드 카운티의 3.5마일 부근에 아프리카 대왕달팽이가 발견돼 인근 지역을 제한하고 달팽이 퇴치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달팽이가 차량이나 기계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농업당국의 허가 없이 토양과 퇴비, 폐기물, 식물, 건축 자재 등을 지정구역 밖으로 옮기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는 길이가 최대 8인치까지 자라며 1년에 1,2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번식을 할 수 있고 최소 500종에 달하는 식물을 먹을 수 있어 농업이나 자연보호구역에 피해를 주는 유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이 달팽이가 인간에게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기생충을 갖고 있어 다룰 때는 장갑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에서는 1969년에 처음으로 대왕 달팽이가 발견돼 퇴치했지만 이후 2011년 다시 모습을 보였고 2021년 박멸 작업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완전히 퇴치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며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중학생의 수학 점수가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립교육과정평가원이 미 전역의 13살 학생 8,7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인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평균 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99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읽기 점수 역시 평균 4점 떨어져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아계와 히스패닉은 성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흑인 학생들의 경우 평균 13점, 백인 학생들은 평균 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인종별로 성적 하락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팬데믹으로 지목하고 최근 대면 수업이 재개된 이후 성적을 다시 올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이제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one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오는 7월부터 LA시와 일부 카운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16달러 4센트에서 16달러 78센트로 74센트 오르고 LA 카운티도 15달러 96센트에서 16달러 90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사업체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시급이 달랐던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은 7월부터는 19달러 8센트로 일원화되면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산타모니카와 말리부, 패사데나와 샌프란시스코 등 모두 12곳에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급이 조정됩니다. 최근 코코아 값이 폭등하면서 초콜릿 가격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코아 선물 가격은 21% 상승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코코아는 농작물 질병과 폭우 등 기상 문제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올 여름부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더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경우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코아 가격이 오를 경우 초콜릿 등 코코아로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이라면서 특히 다크 초콜릿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10대들이 약탈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9일 노예 해방의 날인 준틴스 데이 저녁 8시쯤 4200 크랜셔 블러버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폭동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10대로 보이는 수십 명의 무리가 맥도날드 직원들을 위협하며 테이블을 부수고 계산대를 뜯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 직원들은 급히 대피했으며 10대들은 햄버거를 던지거나 발로 집기를 부수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식당 안에서는 비명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동 사태의 용의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나 어린이로 확인돼 우려스럽다며 계획된 범죄인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아동병원이 미국 내 최우수 소아 전문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2023-2024 미국 최우수 소아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신시내티 아동병원이 소아암과 신생아 치료, 비뇨 생식기 치료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 종합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년 동안 1위에 올라있던 보스턴 아동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LA 지역의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은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서부 기준 오늘 오후 4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어제보다 평균 6.7% 상승한 3만 $120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까지만 2만 5천 달러를 상회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베스코 등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상장을 잇따라 시청하고 다른 운용사들의 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기대감이 작용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 같다면서 현재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쓴맛 나는 채소를 억지로 먹이고 굴욕적인 얼차려를 가하는 일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제대로 불평조차 토로하기 힘들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장쑤성의 한 교육업체. 직원 12명이 오이처럼 보이는 초록색 채소를 먹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들이 먹는 건 열대 식물인 여주, 이른바 쓴 오이로 불리는데 특유의 쓴맛과 설사를 유발하는 성분 때문에 주로 익혀 먹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 영업을 하는 직원들인데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벌칙으로 생여주를 먹는 겁니다. 회사 측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누리꾼들은 이 주장에 코웃음을 치며 이런 굴욕적인 방법이라면 해고가 낫다.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이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년 9월 한 부동산 회사에서도 여성 직원이 직원 30명 앞에서 하이힐을 신고 개구리 점프 50회를 강요당했다면서 기자 앞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업무 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중국 대학의 졸업생들은 1,158만 명, 서울시 인구보다 217만 명 더 많습니다. 이들까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면 지금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더 팍팍해질 텐데요. 때문에 여주먹기, 하이힐 뛰뛰기 같은 굴욕적인 갑질에도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지난 12일 파리 외곽의 지하철역에서 한국 여행객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자 여행을 갔던 30대 남성이었는데 유족들은 대사관을 통해서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12일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곳 지하철역 선로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구급대가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사망은 숨진 뒤 나흘 만에 확인됐는데 A씨 가족의 연락을 받은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수소문 끝에 A씨로 보이는 시신을 프랑스 법의학연구소에서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연구소에서 같은 이름의 사망자 시신을 보관 중이라 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현지 경찰에서는 여권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지하철 플랫폼 내 선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선로로 내려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국대사관을 통해 CCTV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 휴가를 낸 뒤 지난 2일 혼자 프랑스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파리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유족들과 소통하며 수사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의 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건데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그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이후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정책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투표권을 가진 제한 외국인 12만여 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9만여 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의도가 단지 상호주의에 어긋나서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협중 정서가 아주 강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정의당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닌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를 얘기하려면 굉장히 진지하고 또 다양한 고려 사항을 놓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10대 청소년들이 속아 이자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수고비는 원금의 20%, 기간은 3일.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일주일 안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 입금 광고입니다. 보통 대출금의 20에서 50%를 수고비로 요구합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던 한 청소년은 이런 곳에 전화해 4일 동안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 10만 원에 수고비 4만 원까지 더해 14만 원. 하지만 하루 늦게 입금하자 업자는 시간당 2천 원의 지각비를 붙여 총 2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연 이율로 치면 무려 7,300%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돈을 벌래라고 꼬드겨서 너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폐해는 막 성년이 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내구재 대출. 자기 이름으로 개통한 단말기를 넘기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통신요금 수백만 원이 청구되거나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대리입금이나 내구재 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번을 통해 신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사회 초년생이나 청소년 등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요령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24명이 다쳤는데 4명은 위중한 상태이고 2명은 실종돼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간 21일 소르본 대학과 가까운 파리 5구의 한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패션 관련 학교와 주거지가 들어선 곳이었는데요. 파리 5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지만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 200명 이상이 투입돼 일단 불길은 잡혔지만 2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 검찰은 불이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개인의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 공항에서 미터기를 조작해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운 일부 택시 기사들이 현지 교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최대 7만 명인 호찌민 떤선역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적발된 택시 기사들은 베트남에서 5만 4천 동, 우리 돈으로 3천 원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상 요금의 10배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택시 기사들에게 두 달간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택시 기사와 소속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염소들이 잘 가꿔진 정원 곳곳을 누비며 꽃과 식물 이파리 등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한 주택 CCTV에 염소들이 마을을 배회하면서 정원을 망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인근 농장을 탈출한 염소라고 합니다. 40여 마리나 마을로 몰려왔는데요.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스러울 법도 하지만 한 주민은 정원을 다듬어야 했는데 염소가 대신해 일을 해줬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시아로 밀수될 뻔한 상어 지느러미 29톤을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역대 적발 사례로는 최대 규모로 업체 두 곳이 연루됐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상어 지느러미 무게를 감안하면 청상아리 등 멸종위기 중 약 1만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샥스핀 요리 때문에 상어 포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어는 멸종위기종으로 국제사회는 지난 2월부터 상어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가 전도사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뉴욕 유엔본부 잔디밭에서 단체 요가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135개 국가에서 모인 천여 명과 함께 요가를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모디는 직접 요가 시범을 보였고 가장 많은 국적자가 참여한 요가 수업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10원짜리 동정 모양의 경주 명물 10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금 모습 그대로 판매되기 어렵게 됐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상징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빵입니다. 1966년부터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으로 최근 수도권에서도 매장을 찾아볼 수 있고 일본에선 일명 10엔빵이라고 불릴 만큼 K-디저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한국은행은 이 10원빵 제조업체들과 도안 사용 중지를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권과 주화의 도안은 누구도 하는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은은 소송 같은 법적 대응은 하지 않되 10원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제조업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동전 모습 그대로 본뜬 10원빵은 사라지는 셈인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주의 관광 명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 정도면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그래도 규정은 규정, 영리 목적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자동차 앞 범퍼에 무언가 매달려 있죠. 자세히 보니 세상에, 이 바닥으로 머리와 다리를 축 늘어뜨린 고라니 사체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사고 난 걸 모르는 차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누리꾼들은 차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했고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차주라고 밝힌 누리꾼은 해변글에서 사고 당시 포트홀을 밟았다고 생각해 타이어 공기압만 확인했다면서 다음날 주유소에서 인형이 끼어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며 고라니는 구청에 연락해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는데 졸아도 이렇게 졸 수 있을까요? 두 번이나 다른 차를 들이받고도 잠을 깨지 못한 듯한 운전자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1일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인데요. 뒤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바로 앞 차량을 추돌하더니 멈추지 않고 달려오다 기어이 블랙박스 차량까지 들이받습니다. 그러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방호시설까지 넘어 질주하는데요. 결국 공사장 흙더미와 충돌한 뒤 겨우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이주진단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가해 차량 운전자도 외상이 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큰 충돌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면 졸음운전이 아니라 깊은 수면에 빠진 채 운전하는 꼴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웅덩이에 발을 담그는 순간 푸른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줄을 물 위에 튕겨도 똑같은 빛깔이 물 위로 번지는데요.
푸른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된 건가 싶은데 발을 옮겨 맨바닥을 밟고 문질러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 개울에서 한 남성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마치 아바타에 나온 생명체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푸른빛의 정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 다수는 플랑크톤이 스스로 발광하며 만든 빛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발광 플랑크톤은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기온이 오를 때 발생하고 평소 적색을 띠지만 외부 자극을 받으면 바다와 비슷한 보호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기엔 바다의 오로라처럼 신비롭지만 일부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발광 플랑크톤이 더 증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맥주 한 병을 단숨에 마셨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영상 먼저 보실까요? 지난 17일 파리에서 열린 럭비 경기 직후 락커룸 모습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환호하는 선수들에 둘러싸여 맥주 한 병을 들이키는데요. 다 마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17초. 정말 빠르죠. 그런데 이 맥주 마시기가 생각 못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프랑스 와인 산업을 홍보하면서 무분별한 맥주 소비를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독한 술이나 맥주를 빠르게 마시는 건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친다는 5년 전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한 중독 관련 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한 행동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선명하게 포착한 영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콜롬비아 지방도시인 메데인과 산타페 중간 지점에서 찍힌 건데 보셨나요? 빠른 속도로 지나간 물체를 확대해보니 모양이 제법 비행체 같긴 합니다. 당시 경비행기 조종사는 작은 점처럼 보이던 물체가 빠른 속도로 경비행기를 향해 돌진했다고 전했고요. 12,500피트, 약 3,800m 높이를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구나 풍선이 떠오를 수 있는 고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촬영된 이 영상은 콜롬비아 UFO 연구회는 물론 여러 나라 UFO 연구기관의 2차, 3차 검증을 받느라 공개가 늦어졌다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조종사는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간이 만든 물체가 아니라는 공통된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